안녕하세요. 환희의 톡톡 시간입니다. 오랜만이죠. 자, 이번 이야기는 저는 요리사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찍는다고 하니까 주변에 다른 크리에이터가 말리더라고요. 스스로 요리사가 아니라고 밝힌다면 팬들이 실망할 것이다. 셰프가 아니라고 말한 순간부터 환희의 레시피는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다. 놀랐어요. 일반적으로 시청하신 분도 아닌 같은 크리에이터가 그런 얘기를 하다니. 그리고 레시피 신뢰도는 직접 써보신 분들이 평가하실 부분이죠. 뭐 괜찮다, 아니다, 별로다, 좋다. 그걸 타이틀 하나 붙인다고 짠하고 올라가지 않거든요. 자, 셰프가 아닌데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셰프라고 말한다. 그거는 레시피에 자신이 없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아가서 셰프 사칭이죠. 의사 사칭, 변호사 사칭처럼 셰프 사칭. 자, 제가 요리사가 아니니요. 첫 번째, 제 음식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자, 요리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에게 서비스를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고용된 셰프라면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오너에게 받겠죠. 월급, 연봉 이렇게. 그리고 오너 셰프라면 손님에게 지급받죠. 음식 값으로. 그리고 셰프가 만든 음식은 곧장 손님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식을 사이에 두고 손님과 셰프 간에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 음식은 그렇게 나오지 않죠. 여러분의 식탁이 아닌 제 식탁에 올라가요. 그리고 제가 먹어요. 제가 먹고 제가 소감을 얘기해요. 물론 여러분께서도 요리를 드실 수 있긴 하죠. 근데 제가 직접 만든 요리가 아니에요. 제가 만든 정보를 보고 그것을 여러분께서 직접 만드신 거죠. 아니면 제 영상을 보고 빌받아서 잘하는 식당 가서 사 드시거나요. 즉 제가 여러분께 서비스 드린 건 요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드리는 거지 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리사와 업무가 전혀 다르다. 자, 현업 요리사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일해요. 보통 한 뭐 8시간에서 13시간. 굉장히 길게 일해요. 그리고 주방을 벗어날 때는 밥 먹을 때랑 화장실 갈 때 뿐이에요. 뭐 영세업장의 경우에는 주방에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그 외 시간은 주방에 있다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들어오면 들여놓고 그 요리했을 재료 손질하고 스톡 만들고 소스 만들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스파이스 직접 블렌딩하고 그리고 그렇게 스탠바이를 끝내면은 게시를 하죠. 이제 영업시간. 오픈하면은 음식을 만들어요. 요리가 나오면 홀에 보내고 그리고 들어오면 설거지하고. 물론 큰 레스토랑 경우에는 설거지 인력이 있어요. 근데 영세한 업장의 경우에는 직접 해요. 네, 그렇게 러시아가 끝나면은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중간에 주방을 청소해줍니다. 그리고 식재료를 체킹하고 발주하고 저녁장사 준비를 해요. 그리고 저녁 영업을 하죠. 그렇게 저녁 러시아가 끝나면은 마감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뭐 청소, 뒷정리 이런 걸 해요. 그리고 그렇게 영업이 끝나고 나면은 근처 술집 가서 술 한잔 하거나 집에 가서 쉽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해요. 즉 셰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주방에서 보내요. 사실 요리사와 셰프는 다른 거긴 한데 제가 발음 못하니까 셰프라고 부를게요. 자, 그럼 저희 하루 일상 어떨까요? 컴퓨터와 카메라 앞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요. 자, 주 콘텐츠는 요리죠. 근데 요리 그 자체보다는 기획하고 연출에 시간을 할애해요. 보통 이런 장면이나 뭐 이런 장면 또 이런 장면 말이죠. 그리고 이런 장면들 보통 요리법 하면은 간장 얼마, 소금 얼마, 몇 분 볶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자, 현장에서 요리를 배우게 되면은 이제 윗사람이나 선배가 하는 것을 직접 보게 돼요. 셰프님이나 아니면 선배 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볶음면서 나는 향이라던가 열기라던가 그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쿠킹 클래스나 이제 대학 조리학과의 경우에는 교수님이나 강사님이 하는 걸 직접 봐요. 시연하는 걸 앞에서 본단 말이에요. 현장, 그 향 그런 걸 맡는단 말이에요. 근데 레시피북에는 그런 이제 감각적인 게 없어요. 전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자, 요리사에게는 요리가 결과물입니다. 그전 저에게는 요리가 결과물이 아니에요. 왜냐면 요리사의 요리는 누군가가 직접 먹을 수가 있죠. 맛보고 느낄 수가 있어요. 뭔가 오감으로. 근데 제 음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저에게 요리는 그냥 피사체예요. 찍어야 될 대상일 뿐이에요. 다만 이 피사체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표현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기 숙주 볶음이다. 그러면 아, 이 숙주는 강불로 빠르게 볶아서 아삭아삭하겠구나. 이거를 시각적, 청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먹을 때 아삭아삭 소리 숨을 하고 그리고 볶을 때 짧게 컷 편집을 하면서 뭐 불길이 나온다거나 숙주의 표면이 나온다거나 그렇게 영상을 찍는 거죠. 그렇게 말이죠. 즉 포지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요리사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요리사이고 싶지 않습니다.
요리사 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주변에서 많이 그래요. 아니 왜요? 요리사 멋있잖아요. 셰프 멋있잖아요. TV에 나오고 돈도 잘 벌고 뭐 요생남이라고 인기 많은데 왜 싫은 거죠? 자, 솔직히 말해서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은 굉장한 실례예요. 그게 남에게 멋져 보여서 좋아 보여서 그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리사의 수익은 별로 안 커요. 별로 안 커요. 이건 따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자, 요리사 일은 육체노동과 감정노동 둘 다 한 직업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게 있는데 몸은 힘들면 정신적으로 편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혀 안 그래요. 요리사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일단 일 자체도 고된데 클레임이 크게 들어오면 마음에 상처받고 그래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걸린 클레임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뭐 조개가 상했다, 생선이 안 익었다, 스테이크가 오버쿡이 됐다 그러면 당연한 건데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정통 오리지널이 아니다 뭐 이런 클레임이 당연한 거고 그 양파 안쪽에 흰막 아시죠? 양파 그 겹과 겹 사이에 있는 흰막 그거 비닐이라고 우기는 손님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뭐 손님 말에 말대꾸를 한다 뭐 우습게 본다 그러면서 이제 욕을 해요. 그게 반복이 됐다 보니까 점점 지치게 되더라고요. 물론 당신 음식 맛있다 그러면 기분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 건강까지 희생하면서 할 만한 일인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건 아니었거든요. 자, 일단은 요리사라면은 그거 감수하면서 요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프로인 거고 그게 일이니까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제 경우는 그래서 요리사를 그만둔 것도 있어요. 점점 몸이 이제 망가져 가는데 이걸 감수해야 되는 건가? 아니다. 그래서 그만둔 거죠. 제가 제 스스로 요리사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절대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저 위에 말씀드린 일을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아서요. 그걸 하기 싫어서. 여기까지 쭉 보셨다면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굳이 셰프가 아니라고 컴핑 와서 해야 될까? 셰프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편이 유튜버로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실과의 타협을 위해서라도 커밍아웃은 아니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커밍아웃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냥 그렇게 표현할게요. 일단 제가 셰프가 아니라고 커밍아웃을 한 이유는 셰프 캐릭터가 유튜버인 저에게 제약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콜라보 토킹에서 밝힌 적이 있었죠. 난 합방에서 요리 안 한다. 왜냐면 사람들이 날 밥솥을 취급한다. 이렇게 이제 약간 화를 내면서 이제 격앙된 목소리를 말했겠는데 이게 디테일하게 설명 들어가면 더 황당해요. 여러분도 황당하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왜냐면 8년차 유튜버니까. 자, 이게 콜라보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활동에서도 영향을 준다면 어떨까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채널에서 제의를 받았어요. 캠핑장에서 촬영한대요. 게스트로 뭐 대형 유튜버라던가 뭐 인플루언서가 오시는 건데 거기에 음식을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리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펜션이 그쳐 있냐? 아니면 그냥 캠핑장일 뿐이냐? 그리고 조리도구 뭐가 있냐? 혹시 PPL이나 광고 들어온 게 있냐? 물어봤죠. 이걸 왜 물어보냐? 왜냐면 찍으려면 어떤 음식을 찍어야 될지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베아 PPL 있다. 그럼 뭐 테이블이나 텐트, 버너 이런 거를 협찬은 아니더라도 대여 정도는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음식을 만들지 정할 수가 있겠죠. 효율적으로 음식도 만들 수 있고 대여받는 게 많으면 많은 걸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랬더니 한 유튜버가 자작한 버너 정도는 제공을 해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말을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버너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 하더라고요. 막 내용은 이러이러하고 막 게스트분들은 구독자가 얼마고 막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공주팡 있는 그거 아시죠? 무한도전이나 뭐 1박 2일이나 약간 그런 위에 포맷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니 그분들 팔로워가 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오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일 뿐입니다. 아니 제 포지션이 요리라고 하셨는데 조리 환경에 대한 답을 못 들었다. 식수 공급, 뭐 전기 이런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추진독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이라도 그게 되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열악한 환경에서 멋진 요리를 만들 수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다른 사람이 기회문에 나와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즉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재원, 즉 조리도구, 장비 저보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제공하는 거는 안전검증이 아닌 타제 버너.
그게 폭발해서 제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고 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빌려줄 수가 있대요. 물론 식칼 같은 거는 이제 손에 익힌 걸 써야 되기 때문에 가져가요. 그런데 이제 섭외를 받아가지고 이제 나갈 때 보통 식칼한테 그거 가져가요. 손에 익힌 거 쓰는 게 좋으니까. 근데 다른 거는 제작사에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장소, 장비 이런 거, 재료 전부 다. 그러니까 제 경우는 자꾸 그런 식으로 일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기획물에 노동력이랑 장비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인지도를 가져가라. 비용은 못 드리지만 오시는 분이 팔로워가 30만, 50만 되니까 여기서 환인이 얼굴을 비추면은 채널로 많이 유입되지 않겠느냐. 제가 자주 쓰는 말 있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나는 요리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난 인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한 줄로 할게요. 난 요리사로서 인기 얻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런 경우를 많이 겪었기 때문이에요. 일단 저에게 저런 제안을 주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서 셰프로서 명성을 얻으려고 방송을 한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스카우트 돼가지고 셰프나 수셰프 되고 막 TV 나오고 막 뭐 투자 받아가지고 막 식당 차리고 그것 때문에 유튜브를 한다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신 분들은 뭐 구독자가 몇이고 인스타 팔로워가 몇이다, 뭐 환인이 명성 올렸을 거 좋지 않냐, 이게 자기가 자주 듣는 단골 멘트예요. 유튜브에서 음식 맛 뭐 그리고 요리 솜씨로 유명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물론 제가 월급을 받는 셰프인데 내가 식당을 가지고 싶다, 근데 내가 하려는 식당은 한 뭐 20억 30억이 든다, 그럼 그게 중요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많은 액수를 제가 충당할 수가 없고, 인플루언서랑 친하고 음식 맛있고 사람 재밌으면은 상업적으로 가치 있다 판단하는 업체가 있을 테니까요. 식품이든 엔터든 이 경우가 잘 맞아서 내고 싶은 식당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운영을 잘 못하면은 이제 투자자가 회수를 하게 해야겠죠.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식당 안 합니다. 안 해요. 저 아포칼립스 시대란 모를까, 즉 내가 생존을 함에 있어서 이거밖에 없다, 식당을 해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게 아니면은 식당 안 해요. 그 총조한다고 군인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군 생활에 염증을 넣고서 전역한 예비역 간부 같은 거예요. 예비역 중사, 뭐 아니면 예비역 중위 이런 거. 처음에는 이제 군인이라는 직업에 매료되고 들어갔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아, 나한테 안 맞아 진짜. 너무 책임감이 막중해. 몸도 안 좋아. 전역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군인의 명성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욕심이 없잖아요. 그냥 민간인으로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제가 콜라보에서 요리 안 한다고 말한 적 있었죠. 진짜 약간 화내면서 안 해요 그랬어요. 일단 그거 하려면은 이제 어떤 요리를 만들지 정하잖아요. 그리고 재료를 사고 뭐 어떤 재료를 사야 되는지 정하고 비용이 얼만큼 들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늘 듣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사먹는 것보다 더 많이 들지 않냐. 아니 화리님은 셰프인데 이거만 드는데 왜 많이 드냐. 아니 그거 식당은 재료를 많이 사잖아요. 많이 매입을 해요. 그리고 만드는 양이 많아요. 그럼 단가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방송에서는 1회만 만든단 말이에요. 파스타 한 접시, 동파육 한 접시, 짜장면 한 그릇, 많아봤자 네 그릇. 그럼 단가가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단가는 뭐 4분의 1이면 산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설령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전통시장에서 판 당근의 4분의 1 가격도 아니에요. 자, 이 역할을 충실히 해서 인기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포지션으로 코를 많이 막겠죠. 이건 현실과의 타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콘텐츠 제작에서 재료비는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재료비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이 채널의 동파육 영상 있죠. 그 영상에 쓴 재료비는 여러분께서 제 영상을 보고 동파육을 만든 비용보다 많이 듭니다. 두세 배 더 많이 들어요. 왜냐면 값을 더 치르고 이쁜 재료를 사요. 일부러 마트까지 가서 재료를 사요. 그리고 안 이쁜 건 도려내요. 깔끔하게 도려내요. 그리고 이쁜 곳을 많이 건지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이쁜 거 골라가지고 플레이팅을 하고 영상을 찍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는 홈메이드 동파육에 조각이 요만한 게 있어도 개의치 않잖아요. 파는 음식도 아니고 요만해도 맛있는 건 맛있는 거니까. 근데 사진이라던가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요만한 게 있으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모르고 사먹는 것보다 많이 든다. 어, 더 써야 된다. 그런 마인드로 음식 영상을 만들면은 멋쩍한 거 안 나옵니다. 진짜 썸네일부터 너무 구리게 나오고 너무 없어 보이고 보는 사람들도 약 그래요 이제. 너무 빈곤해 보이는 영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를 요리사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이런 실무적인 이야기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리 콘텐츠를 만든 실무자 이야기 듣지 않아요. 그냥 이 예산으로 어떻게든 만들어내라. 당신은 셰프시아니야. 실력 있으면 해내드리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고용된 요리사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콜라보해서 요리를 안 한다고 한 거예요. 아 물론 그 제작사 측에서 다 준비하고 환인이 뭐가 필요해요. 아 뭐가 들어올 거고요. 어떻게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아, 말씀만 주세요. 뭐 이제 도구든 뭐든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합니다. 저도 그런 작업 재밌어요. 뭐 예를 들어서 캠핑 가서 뭐 하는 건데 코베아에서 PPL 들어온다 얘기를 해줬다. 그러면 어떤 걸 써야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광고주도 좋아하고 그런 걸 다 알거든요. 아, 그럼 재밌죠 그런 거. 막 중동식 스프 나오고 막 양꼬치도 나오고 부유 나오고 맛있는 음식 많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해요. 저 개인적으로 그 식재료비로 쪼잔하게 구운 사람이 제일 싫어요. 어떻게 아낄 게 따로 있지. 그 뭐야 응? 음식 영상 만드는데 재료비 가지고 막 그러면은 아우 저 그런 사람하고 일 안 합니다. 안 해. 그리고 콘텐츠가 요리에 종속이 된다. 그런 문제도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동파육을 만드는 영상이다. 근데 이게 나의 오리지널 콘텐츠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동파육을 만드는 과정이 영상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구도, 연출, 뭐 스크립트 다 그 흐름대로 따라가요. 뭐 수동파 나오잖아요. 수동파에 얽힌 에피소드. 근데 수동파 대신에 뭐 워싱턴 대통령을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동파육이라는 음식은 누군가 고안한 음식이에요. 제가 창조한 음식이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된다는 거죠. 제가 레시피 영상을 만들면서 자주 봤던 악플이 백종원 따라하네, 이연복 따라하네였어요. 전 따라한 적 없는데 이연복 셰프님의 시그니처 메뉴인 동파육과 만드는 과정이 같다고 따라한다고 비난을 한 거죠. 자, 태국 여행 가는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고 유명 유튜버의 태국 여행기 그걸 따라한다고 욕하지 않잖아요. 뭐 태국, 방콕 갔고 뭐 야시장 가고 똑같은 음식으로 먹어도 따라한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그 이 사람의 여행기고 이 사람의 여행기예요. 똑같다고 욕하지 않아요. 근데 요리는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자, 사용 장비 달라요. 렌즈 달라요. 연출 달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른 거예요, 사실. 다른 콘텐츠예요. 게다가 컬러 그레이딩 다르고 BGM 달라요. 그리고 음식을 담아낸 그릇, 소품도 달라요. 심지어 만든 사람도 달라요. 그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조리 중에 과정이 같거나 비슷하면은 뭐 따라했다, 표절했다, 양심 없다, 욕을 해요. 특히 쿡스트, 조리법 있고 찍은 영상일수록 더욱 그래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요즘에 몇 년 전부터 안 입죠. 그냥 앞치마 입고 요리를 해요. 약간 요리사 같은 이미지를 안 주려고 그냥 친근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제가 요리사가 아니라고 부정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에요. 일단은 현업 요리사가 아니죠. 그리고 요리사는 일해야 된다는 고정관념. 뭐 재료가 없어도 뭐 어떻게 해서 해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해내야 되고 여러 경우에서 해내면은 좋지 않냐 멋있지 않냐 약간 이런 거.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불합리한 일 혹은 평가. 아니 제가 무슨 뭐 오리지널을 재현하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그냥 영상 제작자인데. 그리고 1인 제작자로서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조언을 해주세요. 막 캠핑 요리 어떠냐 혹은 이제 시골 가서 요리하는 거 어떠냐 이런 것 말씀해 주셨는데 못하죠.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벗어나서 뭔가를 하려면은 촬영 장비, 이제 조리 도구, 양념 뭐 갖고 운반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하려면은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돼요. 비용이 이게 바로 2층 옥상 있죠. 늑대 식당 세트 이것만 써도 세팅에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카메라 상하때 가지고 올라가고 웍이라던가 뭐 가스레인지 갖고 올라가고 뭐 간장 설탕 식초 등등도 갖고 올라가고 맨날 중에 식재료 갖고 올라가고 한 7번에서 9번 왔다 갔다 하고 촬영 끝나면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이거. 아니 솔직히 말해서 위층 촬영은 이제 덕질
텐덕 늑대 식당처럼 덕질을 하거나 광고가 아니면은 쓰기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걸 좀 수월하게 하려면은 이제 타 크리에이터와 콜라보를 겸하거나 크루가 필요해요. 크루 아시죠? 유튜버 ABC가 있다. A가 찍는데 B랑 C가 도와준다. 뭐 조명 잡아주고 찍어주고 그리고 B가 찍으려고 한다. 그러면 A하고 C가 도와준다. 그러면 촬영 시간 줄고 일손 덜고 푸티지 공유도 되고 굉장히 효율적이죠. 근데 환희 주방하면은 딱 떠올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제 뭐 콜라보 합시다 하고 그러면서 제가 환희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거 도와드릴 수 있어요? 뭐. 제가 환희님 음식 먹고 맛있다고 하면 되는 거죠. 막 리액션 하고.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원하는 도움이란 촬영할 때 화각에서 안 벗어나고 포커스 안 나가게 하는 거. 그리고 자꾸 장비 올려대는 그 번거로운 작업. 전 그런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제가 늑대식당 기획 중일 때 다른 유튜버들에게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여럿 있었어요. 단, 옥상에서 바베큐 파티하고 뭐 스테이크 파스타 나오고 불도장, 빼지덕 이런 거 나오는 이제 방송이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친분 있는 스타 셰프 파티에 초대받은 약간 그런 컨셉? 그런 거. 제가 요리해드리고 막 어서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막 그런 약간 TV에 예능 프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늑대식당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설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놓은 음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식당 가서 먹을 수 있는 요리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부대찌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먹는 거와 다르게 다운 그레이드가 돼 있죠. 아무리 늑대식당이 판타지여도 그렇지 그 밸런스 붕괴 깽판하면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전 개인적으로 깽판물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프레퍼 멤버들하고 로켓 촬영하고 머리군이랑 식당 촬영을 했어요.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 고정된 이미지 때문에 뭘 할 수가 없구나. 뭘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아포칼립스에서 뭔가 이런 약간 그 뭐랄까 난극의 요리사 아포칼립스 버전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이 섭외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한 분들은 약간 예능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되게 돼요. 자, 제가 만들고 싶은 콘텐츠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아웃도어이고 음식이 나옵니다. 뭐 여러분께서는 아실 거예요. 포스트 아포칼립스 느낌으로 가고 싶어요. 해가 막 지고 있습니다. 묘사를 해볼게요. 해가 지고 있고 한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그때예요. 바람이 불고 이른들이 다급하게 텐트를 쳐요. 뭐 이런들은 뭐 이제 정글도도 가지고 있고 뭐 호이트 컴파운드 모드 있고 이런 뭐 각종 무기도 있고 무슨 약간 유명 브랜드지 그런 것도 있죠. BPL 제가 한쪽 구석에서 음식을 만들어요. 어떤 음식인지 설명해드릴게요. 코펠에다가 옥수수 전분을 넣고 물을 부어요. 그리고 소금을 좀 넣어요. 그리고 불에 올리고 가열을 해요. 그럼 전분이 호화되면서 있겠죠. 그거를 식판에 딱 올려놔요. 그 실제로 있는 음식이에요. 우갈리라고 해서 아프리카 음식이에요. 그리고 그 전분기가 묻어있는 코펠에다가 또 물을 붓고 스팸 조각을 칼로 쪼개서 넣어요. 그리고 스위트콘 하나 넣어요. 그거다가 이제 미온을 넣고 끓여요. 예, 꿀꿀이 죽이죠. 그리고 가방에서 뭐를 꺼내요. 뭐 아시죠? 양탕에 들어가는 그 거친 빵. 그게 이제 장면에 지나가서 식사를 합니다. 자, 그 뭐 구운 다음에 한 이틀 지나죠? 진짜 맛 없어요. 뻣뻣해요. 그 양탕에 넣어먹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 뭐를 부셔가지고 꿀꿀죽에 넣어서 불려 먹어요. 딱 봐도 맛이 없어 보이죠? 익은 전분 덩어리 그리고 딱딱한 빵을 죽에 불려가지고 먹는다. 이거는 뭔가 진짜 상상 그 이상이잖아요. 근데 맛있게 먹어요. 왜냐면 1인들은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그다음 중간에 부정기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CQ 메이데이 무전기를 보면서 거기서 컷. 그리고 서서히 페이드 아웃이 돼요. 자, 이 영상에서 음식이란 무엇일까요? 뭐 캠핑 요리 비법, 힐링 아니죠. 캠핑장 리뷰 아니죠. 생존 위한 몸부림 같은 거예요. 그 누가 도와달라고 무전을 때렸는데 내 밥이 더 중요해요. 근데 먹고 있는 음식이 굉장히 허접해요. 이거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그러니까 딱 그런 걸 표현하고 싶거든요. 음식으로 통해서 이런 걸 표현한다. 이런 걸 다른 유튜버 앞에서 하죠? 그럼 이런 대답을 들어요. 화진님 셰프인데 왜 그런 거 찍으려고 하냐?
누구님하고 누구님하고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해드리라. 아니면 뷰티 크리에이터 섭외해가지고 요리를 해드리라. 맛있는 다이어트 이런 거 좋지 않냐? 어? 여자분들 살 빼는 음식 좋아하니까 맛있는 음식 좋아하니까 아 요새 내면 인기니까 어 그게 낫다. 화이님 하시는 거는 이상하다. 말도 안 된다. 자, 요리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모습, 요리로 누군가를 돕는 모습, 혹은 요리로 여성에게 어필하는 모습, 혹은 진정한 셰프로 성장하는 모습. 이게 아니면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 만약 다른 분이 그런 계획을 한다면은 그 이상하다고 볼까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행 유튜버가 뭐 중소기업 배경으로 한 그런 걸 찍기도 하잖아요. 중소기업하고 큰 상관이 없는 여행 유튜버인데. 근데 요리 유튜버는 딴 거 찍으면 안 되나요? 저는 뭐 하겠다 그러면 이제 막 아니라고 막 그래요. 아니, 그건 왜 그래요? 막 셰프가 왜 그래요? 막 그래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아까 설명했던 그 영상이 음식이 안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우갈이라는 음식이 나오고, 뭐라는 음식도 나오잖아요. 어? 실제로 있는 음식이고, 어떻게 보면 그 요리사 출신이라는 거를 잘 살린 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딱 부정당한 느낌이에요. 음식이 나오는 호러일 수도 있고 음식이 나오는 에로일 수도 있는데 역할은 다 그거예요. 이제 오면 음식을 딱 해주고 아, 이런 거. 물론 국방은 계속 하고 싶어요. 자꾸 망치는데 맛이 2% 부족한데 제 영상으로 답을 찾았다면 기분 좋죠. 그렇지만 국방 외에 다른 콘텐츠에서 특히 다른 채널에서 요리 실력이나 맛을 평가받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아요. 일단은 저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유튜버에서 뭐 음식 제일 맛있는 유튜버 1위 의미 없어요. 딱히 의미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하고 싶은 콘텐츠랑 거리가 멀어지니까요. 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요리 콘텐츠를 편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좋아하는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씁니다. 또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거죠. 이제 아이 키우는 집에서 아이 뭐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지만 아이가 커가는 모습 보면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냥 행복한 건 아니에요. 이 애가 아프거나 막 집안을 막 난장판을 만든다거나 막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뭔가 사랑에는 고통이 수반된다 이런 것처럼 저에게 요리라는 것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요리라는 것까지 좋긴 한데 이걸 촬영해서 싱크 맞추고 편집하고 뭐하고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특히 막 조회수 신경 쓰고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레시피 영상은 제가 만드는 영상 중 하나일 뿐이에요. 유일한 게 아니라 그중 하나. 그리고 앞으로 만들고 싶은 제 콘텐츠에 대한 과정일 뿐이고요. 물론 저 셰프 출신 유튜버라서 좋은 점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서트 샷으로 요리를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은 식당 가서 찍거나 배달을 시키거나 혹은 영상 포티지를 구입을 하거나 해요. 이런 비용이 들어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식당 음식의 비주얼이 내가 원하는 비주얼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난 이걸 원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담아줬어요. 그럼 이게 안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충족시키려면은 결국 셰프를 섭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셰프 섭외 비용까지 올라가죠. 근데 제 경우는 마라탕이 필요한데 작중에 오리콩피가 있는데 그냥 만듭니다.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은 마라탕을 만들면서 촬영한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오리콩피를 만들면서 만들어지는 시간 동안 편집을 하고 뭘 한다. 콘티를 짠다. 그게 합니다. 그 점은 좋죠. 그 점은 좋아요. 그렇게 하고 샷을 이제 플랫폼 스톱 플랫폼에 올려놓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다 수익을 내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유튜브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입니다. 주변에서 지인들이 막 유튜브 할 만하냐, 유튜브 나도 해보고 싶은데 돈 많이 버냐, 뭐 올리기만 해도 한 달에 막 얼마씩 번다는데 막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뼈를 때리는 팩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굿! 뚝!